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혼외자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이 지난 일이라며 선대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에 이어 황정민 기자가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남편 A씨의 친자 확인 결과서입니다. 조 위원장이 2011년 출산한 둘째 자녀와 A씨의 유전자 9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친자 확률란에는 N, 즉 없다는 표시가 분명합니다. 친자인 줄 알고 있던 A씨는 조 위원장과 이혼한 이듬해인 2013년 9월 2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2014년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조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자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오늘 선대위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저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그러면서도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적인 정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당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고 중진 의원이 나서 가짜 뉴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이거? 이것도?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어제 오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외도와 혼외자는 아니라고 자신했는데 조 위원장이 당의 소명 요구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